널 죽여야 내가 산다. 해주시. 양아치 같은데? 머리부터 있어주는 거 알아. 알면 잘해라. 내 문제야. 그치. 주세요. 어떻게 하겠어요. 사는 처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. 두 번째는 편지가 왔어요. 귀여워. 벌써 대박. 저보다 글씨를 더 잘 쓰시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잘 보관할게요. 그리고 세 번째 택배. 뭔가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. 말투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? 존예띵 스티커도 다 넣어가죠. 감사합니다. 숟가락! 헐!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. 어떡하지? 아, 이거 세트구나. 너무 예쁘다. 사혜준 씨만 알고 싶으신가요? 아니요, 이미 알 만큼 압니다. 사람하고 할 수 있어서 감사드려요. 제가 더 감사하죠. 한 번인가? 감사합니다 선생님. 나 이거 팬티 아니다. 잘못 입고 가 보래. 선생님 복 받으세요. 야, 식빵도 사오려 했는데. 나 오늘 빵 샀어 맞지? 나 카드를 안 가져간 거야. 빵 샀어. 맛있게 발라 먹으세요. 그래도 수제라서 빨리 먹는 것이 좋습니다. 뭐야 말? 알차는 미친.
남자가 내 인생 사라질 것도 아니잖아. 뭐 빨리 좀 놔봐. 말로만 잘 들어가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하게 놔둬. 치유받는 느낌이었어. 응.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얘기 듣는 기분이야. 네가 아니라 사장보다 높은 연봉이. 약간 영업 쪽 아닙니까? 그렇죠, 그렇죠. 어. 네. 7시쯤에 출근하면 3시 도착하면 7시 10분 정도. 5년 7년이다. 이번 달 2024년 15년 달력을 그때 펼쳐줘서 아버님 잡아 꼬실 때 안 되셨어요? 잘 타고 계세요? 뭐 불편한 거 없으세요? 드디어 택배가 왔습니다. 제가 드디어 여러분들한테도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한번 뜯어봅시다. 당연히 제가 결제를 했고요. 뭔가 항상 저도 뭔가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컸었는데
뭘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정말 고민을 하다가 제가 되게 잘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드리면 좋아하겠다 싶을 만한 이 페넥 지갑을 시켜봤습니다. 이렇게 총 4가지 색상을 한번 시켜봤고요. 그 중에서도 이 더스티 블루. 이 더스티 블루는 제가 정말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 색상이랍니다. 다시 먹고 광명 찾자. 이렇게 착한 사람이에요. 아, 아침 저녁으로 많이 살살해졌는데요. 잊지 마시고 독감 주사도 꼭 맞으시고요. 자, 독감과 코로나가 함께. 저 밑에 지금 물 샌다는데? 비 와서? 어.